스코틀랜드 위스키 생산에 있어서 최고의 수원지로 손꼽히는 스페이강을 찾았습니다. 야! 후! 야, 이 물 흐르는 이 유속 속도도 장난이 아닌데. 예? 스페이강 물은 유속이 빠르고 수질이 깨끗하기로 유명한데요. 무기질이 풍부한 화산층 토양 때문에 강물은 독특한 색깔을 띱니다. 이 강물 색깔 보셨어요? 진한 초콜릿 아니면 그 진 고동 색깔 나는 물빛. 이 몰트 위스키의 그 본 고장을 와서 그런지 이 강물 색깔도 이 몰트 위스키 색깔이 진하게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멋있죠? 유속이 빠른 스페이강은 위스키와 함께 연어 낚시로도 유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잡혔어요? Not today, not yet. We're just beginning to fish. Not yet. 플라잉 낚시 경력 50년의 엘리 아저씨는 스코틀랜드에서 유명한 연어 낚시꾼입니다. Here we have the fly, and the fly is very light. And so to cast them, we need a much heavier line, and the line is what casts the fly. So I must learn to cast the line, and the line carries the fly like a passenger on the line. Here's a technique called the roll cast, and now the line is straight. It's like answering the phone, you know, hello, hello, and then put the phone down. Now, you try. 그의 재치 있는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자. 처음 잡아보는 건데, 아이 참. Hello. 이렇게 말해. Hello. 이렇게? 와우. 오, 물었다. 플랭 낚시는 수심이 깊고 물 흐름이 빠른 강가에 서서 먼 거리의 연어를 낚기 위한 방법인데요. 스코틀랜드 스페이 강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스페이 캐스팅이라고도 부릅니다. 자연 속에서 흐르는 강물 속에 이지를 던졌을 때 이 그려지는 이 포물선 그 아름다움이 플라잉 낚시의 그 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고기는 낚이지 않고 자꾸 낚싯줄만 꼬입니다. 아이야, 잠깐 방심한 사이에 또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10년 전에 이덕가 선배님하고 같이 갔는데 이 생각 더 잡생각이 이래저래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화딱 지나가고 안 갔는데 이 플라잉 낚시는 되게 재밌네. 강물 앞에서. 스코틀랜드 남자들은 혼자 낚싯대를 잡을 나이가 되면은 플라잉 낚시를 배운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대중적인 스포츠입니다. Oh, when you do fly fishing, it's basically very enjoyable, very relaxing. If you had a hard day at work, you can come over to the river and fish smaller than the hook. 낚싯줄에 걸린 연어 한 마리. 12cm 이하는 어족 보호를 위해 놓아준다고 하네요. 야, 정말 쉬운 게 없습니다, 그죠? 저는 결국 연어가 아닌 세월만 낚았습니다. 아쉬워하는 저를 위해 강태공 엘리 씨가 특별한 장소로 이끕니다. 안에 손님들도 되게 많고. 스코틀랜드는 세계 3대 연어 생산국인데요. 훈제 요리법은 세계 최고라고 하네요. 엘리 씨의 친구이자 연어 요리를 만들어줄 요리사 웰러스 씨입니다. From Korea. I noticed today you're doing the right thing and returning all your fish. So courtesy of the hotel, you'll supply with a nice meal. 감사합니다. 스코틀랜드는 연어를 대부분 훈제로 먹는데요. 참나물을 태운 연기를 이용해 연어를 굽는 스코틀랜드 전통 요리법입니다.
Yeah, once the wood starts to give off a smoke, we can add any flavour tea bag we like. 참나무 향과 말린 풀가루 향을 연어에 입히는 방법이 꼭 싱글몰트 위스키를 떠오르게 하죠. 위스키만큼이나 유명한 연어의 훈제 향은 전 세계 미식가들을 매년 스코틀랜드에 모여들게 할 정도입니다. 사먼. 이야, 와, 와. That's a lot of good, John. 마치 이 음식에는 그 보통 화이트 와인을 연상케 하는데 이 싱글 몰트하고 마저도 궁합이 맞겠습니까? Whiskey goes with anything, particularly salmon. Please enjoy your whiskey. Yeah, yea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정말 잘 먹겠습니다. You first. No. 참나무 향을 머금은 연어, 그 맛은 어떨까요? 아유, 이거 맛있는 거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하는지. 소리 아주 도톰한 맛이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예술이 되겠습니다. 슬란저바. 이 싱글 몰트하고 먹으니까 아, 좋습니다. It goes round your heart like a warm hand. Tell me what you see. You don't see a dead eye, 'cause you can't.